우리 동백나무 새순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우리 제주도에서 데려온 동백나무예요. 동백나무 씨앗을 제가 심어서 여기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컸습니다. 아, 이 더위에 이렇게 새순으로 이렇게 나와서 엄청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우리 요 씨앗을 제주도의 동백나무 밑에서 하나를 주워와서 지난해 심었었던 건데 이렇게 새싹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우리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팔랑팔랑 지금 날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좀 더 크면은 꽃도 피우고 그러면은 너무 예쁘겠죠? 우리 동백나무 씨앗.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에 동백나무 씨를 심은 건데요. 얘는 아직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제주도에서 동백나무 밑에서 씨앗 하나를 줘와서 지난해 가을에 심었던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새싹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지금 제가 여기 선풍기를 옆에다 틀어놔 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날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우리 동백 나무 새싹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새정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주 베란다에 꽃이 많이 없습니다. 있는 아이들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수원랜드 핑크예요. 아유, 꽃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빈수 둘이가 1번 매니시하고 이것도 있어도 둘이가 붙는데 먼저 번에 여기서 피웠던 거는 1번 매니시였었어요. 1번 매니시였는데 이 친구는 유럽 매니시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피우고 나니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 날이 더우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 동백나무 밑에 계란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죠. 비바라기 다 하고 이 친구는 누구였는데 의드로망스. 이 친구는 의드로망스. 아유, 여기 의드로망스가 꽃이 이렇게 참 예뻐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여기 의드로망스가 이렇게 예쁩니다. 의드로망스. 그리고 여기 리갈 계란이 여기 다 거의 리갈 계란들은 다 졌거든요. 졌는데 우리 이 친구 하나만 이렇게 지금 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꽃이 너무 예뻐요. 이 친구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다 요즘에 미갈은 거의 다 우리 미갈 계란이 13 종류가 있는데요. 꽃이 다 피어서 지금 꽃이 다 없어요. 근데 요 친구 하나하고 랜드 계란이 하나하고 두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요. 요 꽃이 참 예쁘죠. 요 친구 꽃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참 예뻐요. 요 친구가 라즈베리 서프라이즈. 요 친구 너무 예쁘죠. 이 친구 라즈베리 서프라이즈. 이 친구가 하나가 딱 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유 우리 대기롱 여기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거리대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지금 밖에서
한창 피어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너무 예쁘죠? 생각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백일홍. 이 친구는 백일홍이, 백일홍도 되고, 대롱나무도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여기. 이렇게 크고 있어요. 거리대에서 세상에 이 더운 날 꽃이 피는 대롱나무예요. 제일 더운 때 이 친구만 이렇게 꽃이 피운답니다. 대롱나무만 요즘 피는 철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 풍노초. 이 풍노초도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제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귀엽죠? 이 풍마초 굉장히 작아요. 화분이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풍마초예요 이 친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더 귀여운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꽃은 지우고 지금 꽃은 여기 메어있는데 아직 꽃은 안 됐는데 이렇게 작은 데다가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크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이 꽃이 크면 예쁘겠죠?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이파리가 너무 예뻐요. 이 친구가 문신곤염인데요. 이렇게 색상이 참 예쁘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가지치기를 했더니 옆에서 이렇게 또 새순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색상이 참 예뻐요. 이 문신곤염은 이거 보세요. 이파리가 너무 예쁘죠. 이파리 색상이 흰 색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무늬 신곤염. 예뻐요. 그리고 여기가 있는 우리 이 친구들, 아이고 이 친구들 꽃 여기서 또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들이 마담 피본가요? 이름은 지금 이름표가 없어졌네요. 어디 갔는지. 근데 꽃은 이렇게 이쁘게 여기서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마담 피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제 집에 클레로 덴트롱. 클레로 덴트롱이 생각보다 꽃이 참 오래가네요. 이거 피운 지가 한참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꽃순은 예쁘게 나왔었는데 꽃순이 처음에는 예쁘게 나오다가 꽃순이 떨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오래가네요. 예쁘네요. 생각보다 저는 금방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꽃잎이 그래도 꽤 오래 갑니다. 예뻐요. 그 여기 마티리아도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티리아도 요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덴트롱하고 같이 여기 난화분하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